이 구약 성경에서 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얘기를 골랐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하세요. 구두로 하셔도 좋고 이렇게 질문을 써서 여기 두시면 제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므낫세라는 왕하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므낫세가 왕이 돼서 그 정치를 하기 시작할 때 나이가 12살이었다. 그래서 아마 엄마가 섭정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므낫세가 55년을 왕으로서 치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므낫세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아주 악한 일을 많이 행했습니다. 악한 일을 행했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을 이 조건적 신을 많이 섬겼다 이 말입니다. 무조건적 사랑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래서 악한 것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쫓으신 이방인들의 그 가증한 것들을 본받더라. 이 말은 그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와서 이제 살죠. 그런데 그 당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이방인들을 다 이제 몰아냈습니다. 그 이방인들은 철저히 뭐를 하고 있었어요?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다. 우상숭배. 그래서 우상신들을, 그러니까 그 이방신들을 이 므낫세가 섬겼습니다. 그 아버지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이방신들의 그 우상들을 다 그 헐어버리고 그래서 참 이 모범적인 왕이었는데 그 히스기야 왕 아버지가 헐어버린 그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또 다시 세웠어. 그리고 바알 이런 것들 다 우상신들입니다.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라는 그 우상을 위하여 목상을 만들며 그 다음에 하늘에 이 달, 별, 일월 성신을 숭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그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영히 두리라 하신 그 여호와의 성전에 이런 잡다한 잡신들을 그러니까 이 우상신들이 전부 다 잡신들이에요. 잡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심지어는 어디까지 그 잡신들을 위한 단들을 쌓았다고? 성전 안 마당까지. 참 지독하죠. 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그래서 여러분 그 우상신들, 잡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 뭐 이렇게 사람을 공중에 붕 뜨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 막 벌금 불을 펴놓고 어떻게 그 밟고 지나가도 발이 되지 않는다. 사람을 붕 뜨게 하는 건 뭐예요? 무당들이 작두를 타는 그런 현상. 그래서 이제 지나게 하며 또 점을 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이제 신접한자 박수, 이게 다 무당들입니다. 무당과 점쟁이를 신임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켰다. 이렇게 돼요. 참 지독히 하나님이 하지 말한 것만 어떻게 해요? 하지 말한 것만 골라 가지고 아주 이제 하나님이 열받겠다. 그 다음에 그 므낫세 왕 자기가 또 아로새긴 목상. 이는 왕이 지가 또 우상을 어떻게 해? 만들어 또.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세웠고. 참 이렇게 이루 그러니까 완전히 잡신에 빠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이방 모든 여러 이방을 열방이라 그럽니다.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이방인보다 더 우상을 많이 섬겼다. 아, 참 죽일 놈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저희가 듣지 않았더라. 백성들의 마음속에, 므낫세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이건 아니잖냐. 어? 너희가 어떻게 이런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이런 이런 유치한 이런 잡신들을 섬기는 거 아니잖냐. 그렇게 성령께서 다 이르셨지만 므낫세 왕이나 백성들이 듣지 않았다. 하나님을 거부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시리아 왕의 군대들로 쳐들어오게 해서 그 므낫세를 치게 하심에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여기서 이게 참 고약한 게 여기서 이거 잘못 읽으면 어떻게 돼요? 자, 므낫세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시리아니 이런 제국들은 다 누구를 숭배하는 국가요? 예, 우상을 숭배하는 잡신들을 숭배하는 국민들이야. 그런데 그 국민들을 하나님이 므낫세를 잡으라고 보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렇게 기록한 대로만 여러분이 읽으면 이거는 완전히 조건적 하나님이 돼버려.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래요? 이대로 써놓은 대로 읽으면
아, 하나님은 말 안 들으면 우상 숭배자들을 강력한 그 당시에 이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가 아시리아였어. 아시리아는 요즘 아시리아 아주 아주 잔인하고 흉폭하기로 이름난 그 철저히 우상 숭배 국가야. 잡신 국가야. 그 하나님이 걔네들을 불렀다. 그래서 므낫세를 잡아가게 했다. 그 참 고약한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죠? 왜 이렇게 써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귀신 잡신들을 믿는 그런 마귀의 귀신의 국가 군대를 불러올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배우면 다 어떻게 가르치냐면, 그 하나님 말을 안 듣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좀 혼내주려고 바벨론을 불렀다, 아시리아를 불렀다. 그래가지고 잡아가게 만들어가지고 아주 혼쭐을 내줬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그런데 그럴 수는 없어요. 요거를 여러분이 좀 잘 이해해야만 됩니다. 요거를 이해 못하면 이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하는 말이 거짓말이 되어버려요. 아시겠죠? 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 대신 죽이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기의 자녀로 삼는 하나님이 이러실 리가 없다고 생각해야 돼.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냐?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방 국가들, 즉 우상신을 섬기고 잡신을 섬기는 그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상당히 무서워했습니다. 왜 무서워했겠어요? 무서워하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대단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무슨 전쟁을 친다 뭐 이러면은 다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렸다고 생각했게?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 그 사람들의 전쟁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가 지면, 아하, 저 나라의 신이 우리 신보다 더 강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이스라엘의 신은 대단히 강한 신으로 그렇게 이방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되는,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 이거 대단한 일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이집트에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총 백성들의 수가 한 200만은 됐으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노예살이를 얼마 동안 하고 있었냐고 하면 무려 430년을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집트에 막대한 노동력을 공짜로 제공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세계에서 최강국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한 기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겠다. 해도 이집트가 안 보내주죠. 그 당시는 이집트만큼 강한 나라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을 결국은 해방시킨 그 이집트의 그 바로 왕을 굴복시키고 결국에는 해방시킨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고 뭐 하니까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싸울 수가 없어.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다 어떻게 이렇게 해서 세상에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방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 모든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와, 우리가 믿는 우리 신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그 여호와라는 신은 이거는 뭐예요? 상상을 못할 만큼 막강한 파워가 있구나. 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이제 해방이 돼서 나와가지고 그 가나안까지 가는 과정에서 여러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하는데 다 이게 아니죠. 이거는 군대도 없어. 그런데 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다 이기게 해줘가지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다 만든 것을 그 주변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다 알죠. 그러니까 이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신은 이거는 우리가 믿는 이런 잡신들하고 다르구나. 이 놀라운 신이구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방인들 생각에는 우리가 믿는 신하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라는 신과는 야, 이거 게임이 안 되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와라는 신을 잘 섬기고 있을 때는 주변 국가들이 넘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왜 아시리아는 넘보고 왔어요? 가만 보니까 이 므낫세라는 이 철없는 왕이 여호와를 어떻게 버려버렸어. 그래서 자기들이 자기 주변 국가들이 믿는 모든 우상신들을 자기 하나님의 성전에다 세워놓고 그것에 제사드리고 하니 아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떠났구나. 그러니까 여호와는 이 백성들을 보호할 수가 없구나. 그러니 우리가 가서 어떻게 먹어버려도 되겠다. 속국을 삼아도 되겠다. 그래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니에요. 아시리아를.
하나님 보냈다면 그 하나님 아주 고약한 하나님이지. 그렇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닌데 누가 초청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리아 군대를 초청한 거나 마찬가지. 왜? 우리는 그 위대한 여호와하고 상관 없어. 우리도 너희들이 믿는 우상 잡신들을 탑니다. 그러니까 왜 안 잡아 먹으려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온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가 보냈다고 그래요. 아시리아를. 그 왜 그럴까? 예, 네, 그게 무조건적 사랑의 표현입니다. 너희들이 잘못, 너희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리아가 마음 놓고 쳐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죠? 여호와를 떠난 모습을, 그 주위 국가들에게 다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죄를 지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예. 그 죄를 지은 것을 마치 예? 하나님이 아시리아 군대를 보내 가지고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예. 그런 것을 하나님이 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나를 떠났기 때문에 아시리아 군대가 마음 놓고 너희를 쳐들어왔다. 너희의 잘못이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내가 아시리아 군대를 보내서 너희를 치겠다. 그 잘못을 누구 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쪽으로 돌리는. 그렇게 읽어야 무조건적 사랑이 나타난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써놓은 대로 그 무조건적 사랑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은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우리 인간이 읽을 때 어떻게 아, 므낫세처럼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뭐요? 아시리아를 보내가지고 아주 조져 놓구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읽어버린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철저히 오해하게 되었다?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돌로 쳐 죽이라. 그것도 뭐예요? 진짜 돌로 쳐 죽이라는 걸로. 써놓은 대로, 글자 그대로 읽어가지고, 실제로 막 돌로 때려 죽이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역대하 33장 11절. 올바로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올바로 이해한다는 말은 조건적으로 보이는 이 성경절을 아 이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표현이구나 이렇게 읽으라는 거죠.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해서 영영 같이 살고 싶었어. 그런데 이 탕자는 재산을 타가지고 어떻게 해버려요? 도망가버려. 도망가버려. 그래가지고 재산 다 털어먹고 거지가 돼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이 아들, 이 둘째 놈, 이 아들은 사실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
도망갔다가 돌아왔다 그래야지. 그러나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다. 그 도망갔다는 죄를 안 물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놈의 새끼는 도망갔다가 거지가 돼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밥도 먹으러 왔잖아. 이런 아버지가 아니다 이 말이야. 도망간 놈을 자기가 잘못해서 잃어버렸다.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죄를 다 누구에게 돌리는 분이에요? 자기에게 돌리는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어떻게 자기에게로 돌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주실 뿐이기 때문에 심지어 므낫세의 죄까지도 어떻게 하나님 자기에게 돌리는 모습을 여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박수 쳐. 이게 이때 박수가 나와야 되는데 참. 자, 그래서 이제 므낫세가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 저 선풍기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환난을 당하게 됐어. 아, 이제 왕이 화롭게 편안하게 살다가 이 쇠고랑을 차고 지금 그 뜨거운 사막길을 걸어가지고 수백 리 바벨론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네. 앞으로 자기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제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열조의 하나님이란 말은 므낫세의 그 조상의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 지금 혼란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한 거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세상에 므낫세의 기도를 받아. 얼마만큼 죄를 졌는데 그 주위에 그 쫓겨나간 이방인들 죄를 다 합친 것보다 므낫세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은 죄가 훨씬 더 많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았으면 아무 조건이 없어. 그렇죠? 그 간구를 들으시사 보세요. 그 므낫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게 합니다. 우와. 므낫세가 한 건 뭐밖에 없어? 기도밖에 없어. 그런데 여기서 훌륭한 게 뭐예요? 훌륭한 게 뭐예요? 므낫세 훌륭한 게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야. 여러분이 므낫세 같으면 기도하겠습니까? 그래, 내가 그렇게
그렇게 죄를 많이 졌으니 이제 하나님이 나를 뭐요 골로 보내시는 거라. 그건 이제 조건적으로 뭐라 쓰는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정말 죄를 많이 진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해도 받아 주실까? 그렇게 의심하지를 않고 나 같은 이런 더러운 놈이 기도를 하면 받아 주실 그것이 주실 것 같아. 그것이 대단한 거요. 아시겠죠? 므낫세가 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을까요? 아, 성령이 말씀하신 거야. 므낫세야, 네가 죄가 너무너무 많지. 그래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너 같은 놈도 사랑하셔. 아, 과연 그럴까? 그러나 아, 그 말을 믿고 어떻게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뭐가 생긴 거요? 믿음이 생긴 거야. 그것은 누가 넣어준 믿음이라? 성령이 넣어준 믿음이라. 그래서 성령은 많은 사람에게 그런 믿음을 넣어주려고 노력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아이, 내 같은 놈이 기도해봐야 하나님이 뭐 픽 하고 야 웃기지 마 이 새끼야 그럴 거야. 그런데 므낫세는 자기의 죄를 어떻게 극복했어. 그렇죠. 자기의 지은 죄를 보면 자기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받아주실 리가 없다. 그래서 악령은 므낫세 마음속에 너 같은 놈이 기도해봐야 하나님 받아줄 리가 없어. 웃기지 마. 임마. 네가 뭘 기도를 한다고? 근데 므낫세는 그 악령을 극복하고 여호와 하나님 쪽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악독한 죄인인가 하고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데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인가? 나 같은 이런 더러운 놈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그런 무조건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그 므낫세를 그런 정말 죄 많은 므낫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요? 와 다시 왕이 와 목숨만은 살려주지 이게 아니고 다시 왕이 돼. 다시 왕에 거하게 하심에 자 여기서 이 므낫세 얘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다시 왕에 거하게 하심에 하시니까 아 하시니까 여기 그제야 므낫세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다.
그제서야. 그제서야. 그러니까 기도 한번 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해주시고 왕위에 다시 앉히고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구원을 탁 받고 보니 므낫세가 하나님을 잘 모르던 므낫세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잘 알면 구원해 주지가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 조금 추우신 모양이다. 창문을 조금씩만.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므낫세 같은 그런 죄인들에게 자기가 구원했어요, 안 했어요? 구원하고 나서 가르쳐 준다니까. 가르쳐 주고 구원하는 게 아니라고. 구원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의 기도도 받아주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기도하면 구원이 되고, 구원을 탁 받고 나면, 와,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이 하나님이야말로 뭐예요? 진짜 하나님이다. 그거를 알게 하신다는 거죠. 예. 이야, 그래서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 유감은 그제야가 더 앞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 그제야 므낫세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자, 그러니까 므낫세가 이렇게 있는 죄 없는 죄 모든 우상들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거짓을 한 이유가 뭐였어요? 자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 줄, 이렇게 철저히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인 줄을 몰랐기 때문에 자꾸 주위 국가들의 믿는 우상신들이 자기가 믿는 여호와보다 뭐예요? 더 나은 것 같이 보여서 그런 짓거리를 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지금 므낫세가 이제 뭘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잡다한 이방 국가들의 이 우상신이란 것은 여호와한테 비교하니까 뭐예요? 이 아무것도 아니야, 다 조건적이. 그래서 자기가 세운 모든 재단 이거를 다 허물어서 성 밖으로 던집니다. 박수. 네. 네. 그래서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세운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산에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그런 우상을 위한 제단들을 다 헐어가지고 성 밖으로 던져버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알으셔야 할 것은 뭡니까? 므낫세야, 네가 잘못한 것을 다 고백을 하면, 그렇죠? 그런 거, 재단 이런
뭐 우상 이런 걸 다 집어 던지면 내가 너를 다시 왕으로 세우겠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무 조건 없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고 왕위에 닿지 않치시니 므낫세가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내가 그동안에 부러워했던 이 잡신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에 비하면 이것들은 다 세발의 피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므낫세는 그런 하나님이 너무너무 어떻게 와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인 줄을 내가 몰랐구나. 그러니까 이때까지 자기가 잘못했던 거를 어떻게 다 없앤다 이 말이야. 네가 잘못한 거 다 없애면 왕 시켜줄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그 큰 구원을 먼저 어떻게 먼저 받아들일 준비가 돼서 먼저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크게 깨닫고 크게 감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자연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야 이거죠. 야 임마, 네가 임마 세운 이거 다 갖다 버려. 안 버리면 내가 또 아시리아 군대를 또 보낼 거야. 정신 차려. 다시 안 잡혀가려면 어떻게? 다 버려.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말이야. 아시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구약 성경에도 이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역력하게 어떻게 나타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라고 다 무시무시한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시무시한 거 아닌데 괜히 우리들이 무시무시하게 읽어버린다고. 그게 우리들의 죄예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단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다 섬길지니라 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왕이 되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잘 보고 말 잘 들으면 복 줄 거고 또 말 안 들으면 뭐요? 또 아시리아 군대를 보내가지고 또 혼을 낼 것이다. 그런 쪼잔한 조건적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 여러분. 근데 이렇게 써놔도 이거를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하고 또 심지어는 이렇게 설명해줘도 이해를 못하고 그래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볼 수 있는 눈으로 이제는 아 그러네, 예, 아 그러네. 그리고 듣고 보니까 그러네 정말 이렇게 되는 여러분은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뭘까? 제가 이거를 지금 한국의 신학교에 가서 신학생들한테 강의를 한다.
글쎄요, 그럴까요? 이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왜 받아들여요? 여러분들은 암 걸렸기 때문에 받아들인다고. 네, 왜? 암 걸렸으니 생명이 절실히 필요하고, 생명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드리면, 여러분은 덤석덤석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므낫세처럼 어떻게 환난을 당하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 암이라는 환난을 당하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 그래서 므낫세도 자식이 환난을 안 당했으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물을 머금고 므낫세가 아시리아 군대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꼴을 하나님은 눈물을 머금고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허락하시고서는 성령을 보내서 아시리아가 이 쇠고랑을 차고 그 사막길 가는 동안에 므낫세야 기도해라. 네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나는 너의 기도를 받을 준비가 됐어. 그동안 내가 오래 기다렸어. 그동안 너는 나한테 기도할 생각 한 번도 안 했지? 맨날 우상신들 앞에 가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랬지. 그래서 돼지 대가리 갖다 바치고 조건적으로. 그래서 그래서 참 환난을 당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유익한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즉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떤 환난이나 암이나 모든 것은 다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붙잡았으면 좋겠다. 참 좋으신 므낫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그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끝까지 므낫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므낫세를 구원하시려고 그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그 뜨거운 사막길까지 함께 므낫세와 함께 가셨던 하나님. 드디어 므낫세는 주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 므낫세를 설득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최악의 왕이었을지라도 사랑하는 하나님이란 것을 므낫세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후에야 마침내 그제서야 므낫세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닫게 하시고 그 후에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정말 착한 왕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질병이 낫는 얘기와 같은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내가 아무리 오랫동안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았어도 내가 환난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은 내가 관심을 갖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계속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셨구나. 이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심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놀라운 치유를 하나님께 주셨을 때 그제서야 우리 모두는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